빅마우스 11회. 아내의 사고 소식에 달려온 최도하.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이 가득한 공지훈이 뒤에서 현주의 혈액검사를 지시한다. 최도하는 빅마우스가 한 짓이라 생각하고 공지훈은 현주에게서 약물이 검출되었음을 알게 된다. 소장이 된 간수철은 교도소 내부를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빅마우스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박창호와 간수철에겐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빅마우스의 문신 투식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한다. 빅마우스 조직에 문신을 한 수감자들을 찾아내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전편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였던 재소자의 혈액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혜진에게 들은 고미호, 노박에게 부탁해 재소자들의 혈액을 검사하기로 한다. 미국에 가 있는 혜진에게 재소자의 혈액에서 신종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연락을 받은 고미호. 전 남편의 브로커가 혜진을 감시하고 있다. 영양제로 속인 마약에 중독된 재소자 고미호는 영양제 대신 진정제를 투여한다. 모범수들만 백혈병이 걸리는 게 이상하다는 고미호의 말에 박창호는 모범수들만 따로 교도소 밖으로 구역을 나간다며 수상하다고 한다. 고미호는 노박에게 모범수들의 혈액을 채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최도와 구천시장 아내가 마약 중독이라는 기사가 떴다. 그것도 공지훈이 대표로 있는 우정일보. 최도하는 아내의 커피 텀블러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는 걸 알게 된다. 박 수장이 자신이 교도소장으로 있던 곳으로 수감된다. 임시 교도소장으로 있는 간수철이 박 수장을 부터한다. 빅마우스를 잡기 위해 박 수장의 똘마니들을 다 때려잡으라고 간수철이 말한다. 빅마우스 일당들에게 고문을 가하여 빅마우스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지만 박창호가 제지한다. 간교도관이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박창호. 양 회장이 간수철에게 말한다. 우리 집 가훈이 나쁜 새끼 때려 죽이고 배신자는 찢어 죽이자거든. 너 나쁜 새끼 모시다가 배신했잖아. 고미호에게 치료를 받는 박 수장은 빅마우스를 잡기 위해 최도와 시장하고 손잡은 거 아니냐고 묻는다. 교도소 방에 들어가자 박 수장은 신고식을 치른다. 현주인은 수간호사에게 지하연구실에 가보겠다고 말한다. 현주인은 지하연구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묻는다. 한재호 박사, 연구원, 정채근 이사, 이두근 변호사, 공지훈 대표. 지하연구실에서 무엇을 봤는지 충격을 받은 현주인은 최도하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지하연구실 갔다는 현주희의 말에 거긴 뭐가 있었냐고 묻는다. 간수철이 교도소장 발령 명단에 자기가 없다는 걸 듣게 된다. 최도하 시장에게 전화해 자기 방식대로 빅마우스를 잡게 해달라고 말한다. 결과로서 말하겠다며 박창호와 고미호가 빅마우스와 한통속이라고 말한다. 교도소장은 빅마우스 비밀조직원 문신을 한 수감자를 재소자들에게 보이며 박창호가 빅마우스가 아니라고 말한다. 박창호의 정체가 탄로나자 사기꾼이라며 싸움이 붙지만 양 회장이 도와준다. 간수철에게 항의하며 최도하 시장에게 전화하지만 최도하 시장은 회피한다. 간수철은 최도하 시장이 박창호를 못 믿겠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박창호는 빅마우스를 잡아야 하는 족쇄를 풀게 해줘서 고맙다고 조롱한다. 간수철은 재소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해 빅마우스에 알아내려고 한 것이다. 공이호는 모범수들의 혈액을 채혈한다. 간수철에게 빅마우스 잘 잡아보라며 화이팅을 외치며 나오는 박창호. 빅마우스, 이번엔 내가 먼저 안 다가가. 이 발로 날 찾아오게 만들 거다. 공이호는 장혜진을 공항에서 만나고 강화도 펜션에 숨어있게 한다. 모범수들을 뒤쫓는 미호 아빠. 미행이 탈로 날까봐 중간에 놓치고 만다. 최도하 시장이 장혜진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다. 강화도에 있는 걸 아는 최도하 시장이 강화도로 간다.
짐을 풀고 있는 장혜진. 근데 전 남편인 한재호가 나타난다. 놀란 장혜진이 도망치다가 부엌에서 칼을 짚고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다가오면 죽겠다고 하자 그만큼 자기가 싫었냐며 차라리 나를 찌르라고 말하는 한재호. 칼을 빼앗으려다 그만 혜진을 칼로 찌른다. 박창호는 자기가 아니면 서재용 논문 파헤칠 사람이 없다며 빅마우스가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계획을 엎어버리겠다고 말한다. 최도환은 죽은 장혜진의 핸드폰에서 고미호와의 통화 내용을 본다. 한재호를 데리고 가게 하고 현장의 흔적을 지운다. 최도환은 간수철에게 전화해 박창호와 고미호를 죽이라고 지시한다. 제소자에게 깜방 마스터키를 주고 문을 열게 해 폭동을 일으키게 한다. 이를 틈타 박창호와 고미호를 죽이려고 한다. 8시에 성당에서 빅마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박창호. 빅마우스의 정체는 우박이었다.